우리는 힘이 세다. 도서출판 박하에서 편했습니다. 자신의 책을 다시 꺼내 읽는 저자 김원명 씨의 눈빛이 우리는 힘이 세다고 재차 외칩니다. 비정의 시대를 미약한 당신과 내가 더불어 산다는 것이란 부제를 통해 저자는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아버지의 소망을 읽어냅니다. 1970년대 초 의문의 죽음을 맞기 직전까지 무릎 위에 앉아 놀았던 장준하 선생에 대한 기억이며 아버지의 구속을 위로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 등이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어느덧 마흔줄에 접어든 저자의 지난 시간과 지금 이 시간이 맛깔스럽게 버무려지며 독자들에게 사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에세이 신간입니다.